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함께 있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떤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믿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알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에 반역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라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서 로마에서 독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서서 우쭐대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상이몽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생각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를 믿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바로 동상이몽의 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아멘.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세베대 이 가정은 가버나움에서 어부로서 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을 채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파는 일로 아주 큰 회사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거의 많은 물질을 세베대의 가정에서 공급하였다. 사역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을 공급하는 일에 이 가정이 쓰임받았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대제사장 가바야의 궁중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당하시고 재판하실 때 유일하게 오갈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언니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이 가문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가문도 탄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가문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종사촌간 되잖아요. 제자이지만 이종사촌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다가 큰 마음의 배려를 두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아들은 예수님이 잘 되면 확실히 성공한다, 이런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머니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밖에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아들이 오른편 왼편에 서야지 누구도 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어머니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게 내 오른쪽 왼쪽을 앉게 할 것이라는 다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앞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아멘. 영의정 좌의정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큰 기쁨이고 또 부모의 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어머니는 자녀가 잘 되는 마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녀를 성공을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삶의 방향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성공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출세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출세하면 된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오늘 이 어머니에게 있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능은 생존 본능. 내가 천국이 좋다 하지만 내가 죽음의 순간에는 어떤 본능이 살아 있습니까? 생존 본능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본능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본능은 평등한 본능. 평등 본능,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본능은 지배 본능. 성공해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목표가 정확지 않으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육받았지만 인간적인 본능이 솟아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가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온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며 걸어갔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출세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힘을 길러 다른 사람을 누르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래 잘했다, 두 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세상의 권력의 힘을 맛보고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인데 내가 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길을 위하여 주님께 나왔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가질 수 있겠느냐, 기꺼이 고난 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길을 똑같이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무리 속에 있을 것이냐, 제자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은 성공이라는 선택에 온 마음이 다 있습니다. 고난 말고 영광의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과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선택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모르고 대답하기를 네, 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어 체포당하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을 쳤던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다른 생각을 꿈꾸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 따로 성공 따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 따로 성공 따로. 그래, 우리는 늘 믿음 따로 성공 따로 하면서 급할 때는 믿음으로 또 편안할 때는 성공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선택해라, 너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선택해라,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무리이냐 제자이냐를 선택하며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엉뚱한 선택과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방향, 고난, 십자가이지만 기꺼이 그 길을 넘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또한 잘못되었을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의 예수님에 대한 요청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아멘. 열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하고 어머니가 가서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애들은, 다른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열 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역시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높은 자리,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이 10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높은 자리를 달라는 말에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자식들은 다 안 돼도 우리 자식은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폭삭 망해도 우리 가게는 잘 돼야 돼요. 오늘 이게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가 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늘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3명의 제자는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12명과 함께 가셨지만은 특별한 장소에 갈 때는 꼭 3명과 함께 갔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이 3명은 함께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3명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쪽의 무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더 앞서 나가 기도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예뻐하신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이뻐하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이뻐하셔. 네, 이 이뻐하시는 건요, 감사의 내용이지 우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야고보, 요한, 나와 할 때 나머지 제자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쟤는 뭐야,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을 이뻐하시며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저 많은 사람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구분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주인공이야, 너희들은 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 두 명의 제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내용들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의 공동체가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어지면서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아멘. 세상의 이방 집권자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면서 살아간다. 또 고관들은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세로 힘있게 눌러서 모든 일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니 세상은 학력이 있어야 되고 부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대접받는 사회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 많으면 대접받습니다.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뻐하셔서 사용했던 제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분열이 생겼던 것처럼 오늘 세상 가운데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 원리가 어느새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대접받으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참 높여집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네, 참 교회 안에는요 많이 배웠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권력이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 많이 배운 자가 대접받고 돈 많은 자가 추앙받고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을 쓰는 순간 교회는 공동체는 분열이라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오늘 얼마나 이쁘게 옷을 입고 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탁 힘없이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 그렇구나, 세상에 서 있으면 누가 저를 높여주겠냐, 누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섰을 때 우리는 섬기고 높여주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 속에 가지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귀한 자산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6절에,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은 힘 있는 원리로, 힘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방향은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서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 같이 해볼까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감동을 줘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는데 가정에서 섬기지 않으면 거짓 신앙이에요. 내가 서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섬기고 감동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섬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 말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여서 무엇을 해야지 섬길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큰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조로 모든 것을 명령하고 군림하며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은 상처를 입어 문제아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섬김으로 돌봐주게 된다면 감동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고 감동을 주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너는 섬기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섬기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고 감동을 주라. 높아지고 하느냐? 섬기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섬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소 짓고 인사합시다. 네, 인상쓰면서 미소가 되겠습니까? 자, 미소 지으면서 미소 짓고 인사합시다. 네, 감동이라는 것은요, 섬긴다는 것은요, 가장 기초적인 이 일이 성립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미소 짓고 감동 주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지, 인상 팍 쓰고 전혀 감동 안 주고 아픔을 주면서 섬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십자가 지실 때 섬김의 마음으로 지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십니까?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높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섬기고 감동주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기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내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웃을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미소 짓고 인사하라. 미소 짓고 인사하고. 소외되고 봉사 소외된 이웃을 보면 겸허하게 구제하는 작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가족이나 장기 결석자를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유모처럼, 신앙의 멘토처럼 그들을 돌보는 일들로 우리는 섬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못 오셨네요. 오늘 설교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좁은 길을 걷는다,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가진다, 이 일을 많이 크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작은 일을 실천하면서부터 우리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 복받을 모습을 가져야 한다. 같이 해볼까요? 복받을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거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은 내려놓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 목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았던 이 두 제자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확해지지 못하면 여러분 그 길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그 길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가 정확해져야 합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가 정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한 선택한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버리세요. 내가 부모라는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세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라는 특권의식,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자, 오늘 딱 하나의 적용점을 둔다면 미소 짓고 인사하고.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뭐 전재산을 내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미소 짓고 인사하고. 당신 왜 그래? 미소 짓고 인사하고. 엄마 왜 그래? 미소 짓고 인사하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